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몽환적인 사운드로 전 세계 두터운 매니아층을 가지고 있는 헝그리 로봇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오너이자 엔지니어인 에릭 JA에 제작됩니다. 헝그리 로봇이 은은하고 섬세한 톤은 기존의 회로와는 차원이 다른 구성으로 설계되며 완벽한 품질과 사운드를 위해 모든 제작 공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대량 생산이 불가능해 많은 뮤지션들이 오랜 시간 기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헝그리 로봇의 이펙터를 만나는 순간 그 오랜 기다림은 꿈과 같은 사운드로 바뀌며 연주자들에게 최고의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독보적인 사운드와 디자인으로 전 세계 뮤지션들을 감동시킨 헝그리 로봇의 이펙터를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이펙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헝그리 로봇에서 제작이 되는 더 루맨, 더 모비딕 V2, 더 워시 V2 탭템포, 은총 씨의 연주를 통해 헝그리 로봇 이펙트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저희가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을 하면서 정말 수많은 이펙터 브랜드들을 만나왔고 저희가 은총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도 따로 있지만 같이 좋아하는 브랜드들도 많이 네. 존재하잖아요. 헝그리 로봇 같은 경우도 저랑 은총 씨랑 정말 사랑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고 이 사운드에 있어서 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안전한 길을 걸어가는 정석의 길을 걸어가는 이펙터 브랜드들도 많이 존재하지만 이 썹디케이라든지 이런 헝그리 로봇 그쵸. 그렇게 자신만의 사운드, 자신만의 철학을 고집하며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브랜드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어떻게 보면 조금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틈새 시장을 노렸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쉽지 않은 길인 건 사실이거든요. 맞습니다. 매니아들을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사운드를 자신들의 철학을 녹여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펙터 브랜드들이 쉽게 갈 수 없는 길인데 헝그리 로봇 같은 경우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게 아닌가. 근데 그런 와중에 정말 세상에서 처음 들어보는 사운드긴 하지만은 이 다양한 연주자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운드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운드가 있거든요. 헝그리 로봇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연주자들이 어떤 연주자들이 들어도 정말 좋다, 멋있다, 아름답다라는 느낌을 받게 페달을 생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런 철학을 고집하면서도 정상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은총 씨께서 세대의 헝그리 로봇 이펙터를 다뤄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헝그리 로봇을 이야기하기 전에 본인이 지금 무슨 기타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잠깐 짚고 넘어가면 좀 설명을 하고 싶은 게 내가 뭐 물론 스트랫을 많이 가지고 계시겠죠 일반적으로. 근데 뭐 오늘 이 영상의 주인공들은 뭐 예를 들면 뭐 타일러 써 앤더슨 뭐 샥터 뭐 PRS 이쪽 뮤지션들은 아닐 것 같아요. 이 기타를 주로 쓰시는 분들이라기보다는 팬더, 깁슨 그 안에서도 뭐 또 그레치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듀젠버그도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여기 안에서도 예를 들면은 뭐 그레치나 듀젠버그는 잠깐 뒤로 밀어두고 팬더 안에서 봤을 때 텔레캐스터, 재즈 마스터, 찰떡이네요. 뭐 진짜?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머스탱, 뭐 그리고 또 제규어. 뭐 근데 뭐 빈티지 스트랫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빈티지 모델 스트랫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리고 깁슨 안에서도 뭐 다 잘 어울리겠죠. 다 잘 어울리겠죠. 또 거기서 또 하나 좀 찝자면 SG 뭐 그리고 335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335도 좋고요. 어떤 그런 특정 장르를 가시는 뮤지션들의 기타들이 아마 이러지 않을까. 지금 뭐 특히나 뭐 잠깐 팬더에서 좀 짚고 넘어가자면 이제 재즈 마스터 많이 쓰시는 분들, 텔레캐스터 많이 쓰시는 분들 음악들이 모던하면 모던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엔 그래도 요즘에 그거를 메인 기타로 쓰시는 분들은 아마 좀 재밌는 장르를 하시는 분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사운드도 되게 독특하고 복고적인 사운드를 좋아하실 텐데 기타 이야기를 왜 이렇게 주구장창 했느냐. 그런 뮤지션들을 위한 이펙터예요. 헝그리 로봇가. 그러니까 내가 독특한 음악을 하고 좀 더 트렌디한 음악을 하는 그런 뮤지션들한테 정말 잘 어울리는 페달이고 그런 기타류들이랑 만났을 때 궁극의 힘을 발휘하는 그리고 기타에서 그 발생하는 노이즈조차도 음악적으로 녹여낼 수 있는 페달이 헝그리 로봇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물론 재즈마스터를 통해 가지고 나는 되게 모던한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좀 더 세계 진하게 내가 가고 싶다고 했을 때 기타는 되게 빈티지한 모델을 사용하는데 좀 페달 자체가 너무 모던하면 사실 뭐 이 기타의 어떤 선을 쓸 수는 있겠지만 좀 더 궁극적인 사운드가 나오기는 좀 아무래도 힘들겠죠. 차라리 모던한 페달로 간다면 기타도 좀 더 모던하게 가면은 훨씬 더 그 궁합이 잘 맞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알바네즈 RG 시리즈를 가지고 뭐 할 수 있겠지만 재즈를 하면 좀 그거보다 사실 좋은 선택이 많잖아요. 그쵸. 굳이 플로이드 로즈의 홈싱엄에다가 이 화려하게 탑 올라가고 이 디마지오라든가 요즘 같은 경우는 뭐 거기 뭐 EMG도 바뀔 수 있고 요즘에는 저기 뭐야 피시맨 픽업도 많이 박혀 나오잖아요. 굳이 그걸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냥 깁슨 재즈 175라든가 L5 같은 거 선택하시면 훨씬 더 좋은 재즈 톤을 가져갈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나는 재즈 뮤지션이야. 근데 RG 사진은 안 치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레트로한 음악을 한다면 복고적인 사운드, 좀 트렌드한 걸 한다면 이쪽으로 같이 결을 맞추시면 훨씬 더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양한 이펙터 브랜드들이 존재하고 저희가 이제 제가 지금 당장 떠오르는 브랜드 중에서 이 따뜻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게 뭐 JHS라든지 좋죠. 아니면은 이 킹톤 그리고 뭐 젠페달스. 젠페달스 그리고 이 헝그리 로봇 이렇게 제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 이 은총 씨가 정말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 헝그리 로봇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맥도날드나 버거킹처럼 대형 프랜차이즈는 아닌데
정말 이 노포의 맛집. 맛있는 수제버거집. 그렇죠.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그래서 연주자들한테도 사랑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언제 들어도 연주자들한테 큰 감동을 주는 헝그리 로봇의 이펙터들을 오늘 만나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